사실 어떻게 음악을 좀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그러니까 음악을 즐기고 그러니까 반주도 하고 이랬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정재윤 씨가 저보고 백보컬을 그러니까 부탁한 적이 있어요. 정재윤 씨가? 네, 예, 정재윤 선배님이. 그래서 도로 녹음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거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영감을 얻어가지고 예, 그래서 진짜 그 정재윤 씨에게는 진짜 감사한 친구. 어떻게 보면 정재윤 씨 때문에 음악에 예. 좀 본적으로 좀 접어드신 예. 거예요. 진짜 정재윤 씨가 사실은 제 첫 네? 남자친구. 첫 남자친구. 정재윤 씨가 남자친구라고요? 예. 근데 진짜 손도 못 잡아보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착하고 막 순진한. 아, 14살 때 정재윤 씨가 남자친구예요? 옛날 얘기가 끝나니까 깜짝이야. 몰랐어요. 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는데 네. 그럼 미국에서 데뷔할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목소리 데모 탭을 많이 흔히 그러니까 돌리고 했는데 예, 근데 목소리랑 얼굴이랑 매치가 안 된다 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동양인은 시장이 없다. 예, 가치가 없다 이런 소리만 듣고 아니 노래를 잘하는데 지금 무슨 뭐 근데 그 당시는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백인 여자 뭐 흑인 여자 라티나 이렇게 해서 믹스를 해서 노래는 제가 하고 앞서서 이렇게 노래 립싱크 하는 애는 뭐 백인 애를 시키자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속상하고 좀 그러니까 원치 않고 네. 네. 이 혼자 하는 사랑이 굉장히 오디션에 많이 나왔던 그런 곡이에요. 네. 저희 이거 오디션 금지곡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오디션 금지곡이죠, 이게? 너무 많이 불렀어요. 입시곡 금지곡이에요. 이게 금지곡이에요? 실용음악 네. 공부했던 친구들은 N 선배님 노래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심지어 남자들도 키를 낮춰서 연습을 하고 옆에 연습생 친구들이 다 이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혼자 하는 사랑이랑 아프고 아픈 이름 이 두 곡을 엄청 불러서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혼자 하는 사랑 아, 미나 씨가 나쁘지 않아요 곁에 있을 때보다 더 소중하니까 그대 떠나 시간 속에 남아 그 사랑도 할 수 없다면 나는 살지 못해 목끝이 빨개 아, 이게 좀 감정이 올라오나 감정이 올라오죠 이게.